이 자체만으로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파타야의 그 모습을 그냥 다 설명해 주는 곡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곡이 파타야의 가이드북 같은 그런 느낌이야.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또 감미로운 타일랜드 R&B 힙합 음악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이즈 리액션 비디오 올리면서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미유의 파타야라는 싱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파타야예요. 그래서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파타야 여자와의 어떤 로맨스? 사랑?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마이애미가 있으면은 태국에는 파타야가 있고 한국에는 부산이 있겠죠? 아, 저는 방콕만 가봐서 파타야를 아직 못 가봤어요. 푸켓도 못 가봤고. 그래서 이런 방콕 이외의 도시들을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아는 파타야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파타야 출신 래퍼들이 좀 있죠. 예, 파타야 출신 래퍼들 때문에라도 많이 기억에 남는 동네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보는 파타야는 굉장히 좀 즐길거리, 먹을거리도 많고 바닷가도 아름답고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파타야도 유튜브에서 보면 굉장히 한적하고 좀 쓸쓸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파타야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더 토이즈처럼 좀 약간 옛날 R&B 스타일을 그냥 고수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파타야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나는 이게 이 곡이 좋은 이유가 앨범 커버 때문이기도 해요. 저 앨범 커버가 다 말해주는 것 같아. 더 토이즈는 약간 90년대 R&B를 갖고 왔다면 이유는 약간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 10년? 이때 R&B를 듣는 것 같아. 파타야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바이브를 이 비트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미유가 직접 만들었더라고. 그 가성 같은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야. 왜 이런 거 들으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있죠. 방콕에 있었을 때를 자꾸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듣기 좋다, 이거. 이거 들으니까 맥주에 피자 먹고 싶어요. 아시아티크에서 딱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보이는 레스토랑이 카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피자랑 맥주를 먹었었는데 그게 또 저녁에 리버뷰를 보면서 피자랑 맥주를 먹으니까 아, 그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생각나, 이곡 들으니까. 미유의 목소리는 좀 소울 가수 중에 막 맥스웰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져요. 가성 쓰는 가수들. 아니면은 뭐 브랜디 동생 레이제이 같은 그 가수들. 이거 뮤직비디오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냥 왜 음악 들었을 때 휴식처럼 느껴지는 R&B들 있잖아요. 아, 이거 들으면은 되게
지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약간 그런 R&B야. 특히 한국 사람들이 파타야를 참 좋아하죠. 푸켓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많이 꼽는 곳이 푸켓, 파타야, 괌, 하와이 뭐 이런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보고 즐기고 싶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뭔가를 답답한 마음을 추스리러 간 게 한강 간 게 전부라서 바다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 왜 이렇게 혼자 여행 가면 로맨스를 꿈꾸잖아요. 거기 사는 여자와의 어떤 데이팅? 그런 바이브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남자가 부산 여자와의 어떤 로맨스를 꿈꾸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채널 이름은 잘 지었다고 생각이 돼. 진짜 칠하잖아요. 칠 바이브스 언니야 이거는. 방콕 가서 호텔 체크인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가서 이제 음악을 틀거든요. 이제 태국에 왔으니까 태국 음악을 들어야죠. 저는 태국 힙합을 좋아하니까 뭐 힙합 R&B 듣는데 줄곧 이제 태국 가면은 듣던 트랙이 F-Hero의 스신라이.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폴리캣도 듣기도 하고 더 토이즈의 100%도 듣기도 하고 되게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런 방콕 시내를 딱 보면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방콕 가서 즐기면 색다른 기분이 드니까. 파타야에 가면 파타야를 들어야죠. 미유의 파타야를. 이 자체만으로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파타야의 그 모습을 그냥 다 설명해주는 곡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곡이 파타야의 가이드북 같은 그런 느낌이야. 가끔 구독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여행은 가기가 힘드니까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한국이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만큼 저도 태국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없으니 지금 좀 되게 답답하죠. 저는 아직 백신을 안 맞았어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예약이 되어 있어요. 맞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좀 이 시간이 끝나야 이런 파타야라는 곡을 직접 가서 즐기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쵸? 그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